고래야 우라, 고래야 우라, 고래야 우라. 신부님, 홍신부님. 아, 너마 무슨 일인데 또 이렇게? 준비 다 됐습니다. 해주갈 차편이며 마중 나올 사람까지 다 연통해놨습니다. 지금이라도 떠나시면 됩니다. 도모의 열성은 열두 사도와 같구나. 자, 신부님, 이 해주 땅이 이게 얼마나 넓은 줄 아십니까? 신부님, 전 그 넓은 땅에 천주님의 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제 막 가슴이 뜁니다, 신부님. 도모는 신부가 될 것 같다. 아유, 저 뭐 장가에 갔으니까 신부는 어렵죠. 하나 이렇게 홍신님과 같이 짝을 이루어 전교에 매진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전 그것을 축하합니다, 신부님. 그간 도마 도움이 컸지. 신부님, 전 천주님의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늘 생각합니다. 모든 민족이 태평양의 평화를 누리고 죽어서까지 천주님의 영복을 누리는 그런 세상 생각하면, 신부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또 대학 얘기로군. 신부님, 도대체 주교님 왜 이 대학 설립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까? 글쎄, 신부님. 홍신부님. 도모야,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났다니. 홍신부님, 먼 길 오셨습니다. 고초가 많구나. 교구에서는 아직도 도마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내가 혼자서 거듭하여 이리 온 것이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덕분에 모든 것을 고해하고 깨끗한 영으로 천주님께 갈 수 있겠습니다. 내일 함께 미사를 드리자. 신부님께서 일찍이 절 천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길어야 100년. 그러나 영혼은 죽어도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며 천주님의 지극히 높으신 권한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는 것을 저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고백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도마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 신부님, 천주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여 조국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한 정일 삼국이 동맹하여 평화를 부르짖고 모든 국민이 화합하여 세계 각국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일, 이것이야말로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전 결단코 이 또를 사사로이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와중에 대한의군 참모중장, 즉 군인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히또를 쏜 것입니다. 도마, 네 뜻을 천주님 이미 알고 계셔. 이거 어머님 보내셨네. 그리고 이것은 어머니 조 마리아가 쓰신 편지야.
네가 이번에 한 일은 우리 동포 모두의 분노를 세계 만방에 보여준 것이다. 이 분노의 불길을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억울하더라도 상고를 하지 말고 우리 민족의 대의를 위해 거룩한 죽음을 택해야 될 줄로 안다. 혹시 자식으로서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해서 상고하겠다면 그건 결코 효도가 아니니라. 기왕의 큰 뜻을 품고 죽기로 하였으니 구차히 상고를 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남기지 않기 바란다. 나는 천당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는 돌아가 동포들에게 각각 모든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들의 의무를 다해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해 공로를 세우고 법을 이루도록 일러라.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19th century, the Joseon dynasty was like a sinking ship. It was too caught up in justification and party strife that it missed the opportunity for modernization. While Joseon defended itself from foreign power with a closed-door policy, the emissaries of imperialism, hiding their claws of plunder, slowly spread their influence to Joseon. The Chung dynasty, which had been the center of East Asia for a long time, competed with Japan, the emerging power. They fought over control of Joseon. Caught between the two, Joseon struggled to maintain its balance. The struggle between Japan and Chung led to war, with Japan as the winner. Japan no longer concealed its imperialist intent and began to exploit the Joseon economy. The Japanese Empire used cultivation of wastelands as a pretext for taking away the territories of Joseon. In response, the faithful of Seoul began a prayer meeting. National debt began to increase as a result of loans forcibly take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A movement to repay debt and recover autonomous economy rose up. Seo's Hangdon Augustine was the founder of this movement. 처음에 그 박해기에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또는 사랑을 그 깨닫는 것을 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그들이 힘을 뭉쳤을 때 이웃이 아플 때 같이 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오면서 사실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사람으로 서상돈 어른을 찾는데
서상돈 선생의 그 댁에는 항상 그런 문전 글식하는 사람들이 항상 함께 이렇게 기거를 했다고 할 정도로 서상돈 선생님은 그 정말 그 나눔을 실천하셨던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나아가서 이제 그 독립협회 운동이라든지 또는 그 국채보상 운동을 갖다 발기하고 애국운동, 애국계몽운동에 적극 참여를 갖다 하시고 또 교회의 어떤 교육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서상돈 gathered a fortune as a merchant and supported many social projects because of his deep faith. Providing support for his country in difficult times was part of his efforts to find the right way as a Christian. 나라 빚을 갚지 못하면 장차 토지라도 바쳐야 할 텐데 지금 국고금으로는 갚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2천만 동포가 담배를 석 달만 끊고 그 대금을 20전씩만 모으면 그 빚을 갚을 것입니다. 집을 주면 살 곳이 없고 옷을 주면 우리가 입고 다닐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담배를 끊읍시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작은 일상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이제 사순절 기간에 그걸 할 예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천하기가 쉬우니까 고종임금님부터 나도 담배를 끊겠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죠. 그 국채보상운동은 나중에 보면 참가해서 활동한 사람이 천주교 신자가 가장 많은 그 천주교가 중심이 돼서 되는 활동이거든요.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which began with a decision of one man, spread throughout the nation, including the aristocrats, peasants, women, students, even monks. Women gave their ornamental hairpins and rings. Young students across the peninsula gave their allowance. The media covered the movement in the headlines, further expanding the campaign. Catholics now found a way to save their troubled nation. Many Catholics sought to empower their nation by engaging in patriotic journalism and education campaigns. Some Catholics held arms resistance movements, sacrificing themselves for disarmament. An Jung-kun was one of them. An Jung-kun became a Catholic when he was 17. He was deeply pious, assisting Father Wilhelm of the Society of Foreign Missions of Paris in his missionary work for years. As the national situation worsened, An Jung-kun helped the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by managing a school operated by Jinanpo Catholic Church and became involved in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After the resignation of Emperor Gojong and the compulsory dispersion of the army, An Jung-kun traveled to Maritime Province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armed anti-Japan movement, finally assassinating Itto Hirobumi, the main instigator of the Joseon invasion. 서상돈 어른이 이른바 작은 생활의 실천을 했다면 안 중근 의사는 이 천주교 정신이 온 인류에게 미치도록 그런 실천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동양 평화론인데 중국, 일본, 한국이 서로 평화롭게 교류하면서 살면 그리고 젊은이들은 두 개의 언어식을 쓰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 인류애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동양 평화론을 구상한 그 어떤 이면에도 보면은 안이사가 이제 그 이 천주교 신앙을 갖다가 접하고 또 그 신부님들하고 했던 만남 또 개인적으로 이제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신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안이사가 굉장히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그 해안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An Jung-kun, who agonized deeply over the calling of the times with a conscience of a Catholic, was sentenced to death following an unfair trial. He was executed the day before Easter. An asked for Lord's forgiveness by engraving a cross at the tip of the bullet he used to shoot Ito. He made the sign of the cross and prayed, leaving everything to God's will.
Anjungkun was an active spiritualist who sought to realize divine justice on this land, and a model of a Christian who did not ignore the pain of his people. However, the church ignored the death of this patriot. Under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the missionaries in charge of the Joseon Diocese did not actively resist the Japanese Empire and banned the independence movement. 정치와 종교가 지향하는 건 다 인간의 구원일 겁니다. 그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만은 구원이란 목표를 공동으로 지향하는 과정에서 상호 중첩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구별될 뿐이지 분리는 절대 불가능한 것인데 당시 선교사들은 그렇게 분리된 걸로 잘못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중근이 독립운동을 한 것도 정치운동이니까 신자로서는 할 수 없다고 그들은 파악을 하고 안중근을 내쳤던 것이죠. 이렇게 극단적인 종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겼느냐면 그들은 모국이 식민을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던 식민 본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국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신들이 선교를 나간 지역에 그 모국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이 같이 따라와서 자신들이 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하는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입장이니까 그러한 누명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정치와 종교를 엄격히 구별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구별이 아니라 방조에 그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제국주의가 침략을 해들어올 때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나 그들의 기본적인 인간다움을 보존시켜주기 위해서는 투쟁하라고 얘기하는 거가 교회의 올바른 자세였겠지만은 그들은 거기에까지 생각이 미치질 못했습니다. Despite the church's efforts to protect itself by avoiding conflict with the Japanese allowed superficial freedom of religion, in fact creating all sorts of regulations restricting the church's activities. There were severe restrictions on building churches and mission activities. Soldiers constantly monitor the Catholics by patrolling the churches. The church's money was used in the war, and Japanese shrine worship was allowed. On one hand, the church tried to find breakthrough from the Japanese oppression by dividing the diocese. New dioceses were created in Daegu, Wonsan, Yeongil, Deogwon, Hamhung. The church was also active in Pyongyang, Gwangju, and Chuncheon region thanks to help from the Mary Knowles and the Missionary Society of St. Columban. When the Japanese expelled missionaries from enemy countries and tried to replace the bishop with the Japanese, the church responded by appointing Father Roh Ki-nam as Bishop of Seoul Diocese and Father Hong Yong-ho as Bishop of Pyongyang Diocese. However, full-scale resistance began among the people, the laity of the church. Many of the Joseon Catholics refused the shrine worship and devoted themselves to the education and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led by the church. Those who clearly remember the martyrs of previous generations watched the beatification of the 79 martyrs and 100th anniversary of Joseon Diocese and tried to find their identity as Christians by following the footsteps of the martyrs. 일제강점 당시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순교 신심을 통한 신앙심 고치에 무척 주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일제 치하에서 조선 총독부에서도 우리 천주교회가 그러한 순교자들의 신심을 통해서 민족적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여 지내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순교자 창가나 이런 것들은 또 금지곡으로 했었었고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탁월한 신앙의 선조를 둔 자부심 가득한 신앙인이면서 더 넓게는 자랑스러운 민족적 조상을 둔 한국인으로서 민족의식도 굳건히 하였던 것입니다. In the 1930s, the church founded a publication company and published periodicals, actively contributing to cultural movements. They especially created a separate department dedicated to the enlightenment of the women and children.
Catholics were involved in one of the top oppression of independent movements by the Japanese. Catholics led an armed independence group and joined the resistance against the Japanese. (3.1) 운동 직후에도 방우룡을 비롯한 여러 가톨릭인들이 의병을 이제 독립군 체제로 좀 더 발전을 시켜 나가고 의민단이라고 하는 독립군 조직을 만들어서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를 하고 그 밖에 다른 일제의 저항을 했던 기록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천주교 신도들의 독립운동 참여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 백성으로서 신도들이 자신의 양심에 입각을 해서 한 행동이었지 교계 제도에서 조직적으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독립운동을 하라고 했던 건 아닙니다. 이 점은 다른 종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하나의 기성종교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성의 사회 질서 여기에 순응을 하고 적응해 나가야만 했기 때문에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권고를 하거나 조장하거나 장려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신도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바로 자신의 신앙이 올바름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그 올바름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이고 오늘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신자들의 올바름을 지향했던 움직임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August 15th, 1945, Independence Day. The church, which had turned a blind eye on the nation's suffering because it was too focused on maintaining its system, now needed time for repentance. However, there was not enough time. 마침내 광복의 새날을 맞이했다. The liberated nation was divided, the people torn apart. The church had to face another enemy, communism. The communists who denied the existence of religion took over the North and oppressed the church. The majority of the clergy in the North were arrested and churches and monasteries were shut down. 예, 공산주의자들이 진주한 다음부터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공산 정권을 세우고 또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자기네들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을 정리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사상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있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정신을 자기들에 맞게 개조시키는 데 큰 장애물이 되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제일 먼저 박해를 시작을 했고 6.25가 터지는 6월 25일까지 북한 전역에서 성직자 수도자들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Once again, it was an age of darkness. Another storm had hit the Korean Peninsula. Father Sunny Philip Cho of the Missionary Society of St. Columban from Australia held the ground of his Hongchun parish. (목소리) 네, 문을 열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기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누가 위험하다는 거야? 손들어! Father Cho, who chose to remain with his parishioners, was captured and taken prisoner to Seoul. Countless foreigners, including Catholic priests and religious, Protestant ministers, diplomats, reporters, and others, were all taken as prisoners. The North Korean army moved them from Seoul to Pyongyang, and again to Manpo and Gosanjin. Hunger, cold, dysentery, typhoid, and other diseases threatened the lives of the prisoners. As winter approached, the North Korean army took the prisoners all the way to a concentration camp near the Amnok River on foot
The Walk of Death. 유엔군의 북진에 따라서 자기들이 퇴각하면서 이분들을 함께 끌고 다녔기 때문에 저 멀리 중강진까지 올라가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무려 3년여나 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또 많은 이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빨리! 빨리 전진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을 죽이겠소! 나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시오! 더 이상은 빨리 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먼저 빨리 가시오! 가십시오, 수녀님. 가세요. Sister Beatrix, the Mother Superior of the Sisters of St. Paul of Chartres, was the first to fall victim. It was impossible for the elderly priests and six sisters to march like soldiers while fighting hunger and cold. The prisoners grew weaker. And one by one they stumbled when they could walk no more. Those who fell behind were executed on the spot. Among the victims was Bishop Patrick Byrne, the papal nuncio. 이분은 미국 메리노르의 소속으로서 평양교구 첫 교구장이셨다가 미국으로 되돌아가셨고 나중에 일본의 교토 교구장으로 계시다가 한국의 첫 교황사절로 발령받아서 나오신 분입니다. 서울이 함락되기 직전에 이분이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여의도 비행장에다 비행기를 대기시켜 놓고 서울 인근의 모든 미국인들을 대피시키면서 이 교황사절께도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사절께서는 이 땅의 양떼를 돌보라고 교황성하께서 당신을 대리해 나를 보냈는데 내 한 목숨 살리고자 나는 도망갈 수 없다라고 남으셨고 결국 공산당에 의해서 체포되셔서 소공동에서 인민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중강진까지 끌려 올라가서 그곳에서 돌아가십니다. 이때 교황사절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내 평생 소원이 순교였는데 이와 같은 은총을 주심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남기시고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뭐 이외에도 뭐 여러분들의 그 행적을 보면 하나하나가 정말 영웅적이라는 말 표현 외에는 적절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끝까지 양떼와 함께 하면서 또 끝까지 신앙을 아주 귀한 신앙의 모범을 잘 보여주신 분들이었습니다. 고향을 찾아 돌아오는 시민들의 The war caused much damage over much of the South Korean church, with the exception of the Daegu Diocese. Most of the church facilities was destroyed, and many of the laity were executed during the communist rule. The war hurt the entire nation. The nation was in ruins, but what brought hope was the financial help from the Catholic Church and the devotion and sacrifice of the missionaries. New religious orders actively sent missionaries to help Korea, and the orders founded in Korea assisted in the national rebuilding efforts. A time when everyone was hungry. As the church offered food and relief goods, desperately needed to rebuild lives, the number of laity rose dramatically. Within 10 years,
the church grew three times, reaching 500,000, and new dioceses were created. Another driving force behind the church's growth was the volunteer work of various faith groups. The Legion of Mary, which began in Mokpo, Jeollanam-do, was a model of lay apostolates going beyond individual faith to serve and evangelize the society.그 필요에 비해서 보면은 엄청나게 부족하던 그런 시절에 또 성직자 수도자 외국 성직자 선교사 성직자 수도자들이 오셔서 그러자면은 한국 교회를 재건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신 거죠. 그 한국 교회 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뭐냐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정신 생활을 안정시키고 말하자면 물질적인 것을 극복하는 거. 복구하는 거 중요하지만 거기 정신이 바탕에 깔려야지 이 복구가 제대로 된 복구가 안정적인 복구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면에서 커다란 이제 역할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에서요 또 우리가 물질적인 도움 뭐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외국 교회에서 물질적인 도움을 동시에 많이 보내주셨고 또 그런 저 한편으로는 그 뭡니까 그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외국 교회에서 많이 한국 교회를 도와준 겁니다. Once the Church of Korea found stability, its autonomy in operating the church was acknowledged. Korea was elevated from an apostolic vicariate to an archdiocese. At the same time, a wave of reform reverberated through the Catholic Church. The Second Vatican Council was held. A new era, a wave of change was coming from Rome. The Catholic Church was setting down its authority and was ready to listen to the needs of the times. It was an astonishing change.교회 제도가 완벽한 사회로서의 하느님 나라의 현현과 같은 거의 절대시된 면이 없지 않았다면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 제도는 어디까지나 교회인 하느님 백성 역사 속을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한다라는 그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는 이제 측면에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전환점을 이룬 것이고요. 특히 교회의 사명과 관련해서 그전에는 교회가 목적이었으니까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거였죠. 근데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회가 목적이 아니고 도구니까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세상을 하느님과 결합시키는 일, 또 인류를 일치시키는 일에 교회가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위한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The Vatican Council also posed the Korean Catholic Church with new challenges. The church had to think about what the calling of the times was. The most visible change was that Mass, which was said in Latin, was now said in Korean. In each parish, a pastoral council was formed, and as the Korean Lay Apostolate Council was established, the church began to discover the role of the laity. Existing church organizations adopted the Vatican Council's ideas and started to look for ways to serve the community outside of the church. Orphanages and nursing homes grew tremendously thanks to the trust in the Catholic Church built over time. Medical missions were launched to build large hospitals with modern facilities. The number of schools run by the Catholic Church increased as well. Higher education institutes such a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gang University, Sungshim Women's University, as well as preschools and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were established.
to reach harmony and unity amongst religions, there was a joint project with a Protestant church to create a common translation of the Bible. But the biggest event was the first Korean cardinal. The birth of a new leader for the Korean church after the 1970s also gave more direction for the Korean church in accordance with council's ideology.당시 교회로 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특별히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를 좀 더 다양하게 여러 나라, 여러 신자들이 이런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추기경단 구성도 맞으면 다변화라고 할까요? With the appointment of Cardinal Stephen Kim Soo-hwan, the Korean Church now had a center. Through that center and its specific point of view, the church made efforts to find solutions to social problems created by the rapidly growing economy. As the nation went through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e farmlands were being destroyed. Thus, the church decided to create the Catholic Association of Farmers. The Catholic Association of Working Youths was founded to protect the farmers whose dignity were being threatened by poor working conditions. However, such movement of the church faced inevitable problems with the growth-based policies of the government. The Shimdo Jingmul incident was their first match. The Catholic Association of Working Youths members, who were central in creating the union, were dismissed by the bunch. Even the priest who supported the union was being threatened. The Korea Bishops' Council decided that the rights of the working class needed to be protected and announced the Common Pastoral Letters. At the same time, the political situation was developing quickly. A national state of emergency was declared.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제의 행위를 금한다. The National Assembly was dissolved, political parties were suspended, and the Yushin Constitution was sent to referendum. However, despite the emergency measure, the resistance against the dictatorship did not stop. The government, feeling the pressure, announced the so-called Democratic Students General League incident. An unprecedented incident in history. Bishop Ji Hak-sun of Wonju was arrested in relation to this incident. Bishop Ji, who had always emphasized the active social participation of Catholics, announced a declaration of conscience, publicizing the injustice of the Yushin Constitution to the foreign press, and stating that by justice of God and his own conscience, he could not respond to an illegal summons. This caused a huge impact within and outside the church. Bishop Ji was sentenced to 15 years of imprisonment, but he did not show any sign of strain. 이곳은 호젓한 감방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조작된 죄목으로 갇혀있고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이곳이지만 저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느님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갇혀있는 많은 정의의 투사들, 목사, 교수, 학생, 변호사, 언론인들과 함께 이곳에 있으면서 저는 가장 미소한 형제들의 벗이 되고 싶었습니다. The campaign to save Bishop Ji's life
served as a momentum to recollect the church's mission. As churches all over the nation set up prayer service every day, young priests who decided to reform society through evangelization united under the name of Catholic Priests Association for Justice. Bishop Chi was released after about 6 months because he was given a stay of execution of the sentence. The light of justice which shone through him continued toward the lasting darkness. After the 1970s, the social activism of the church spread throughout the entire nation, extending its interest to the cessation of dictatorship,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ti-corruption, and the guarantee of right to live. The church no longer stayed outside the world.인류를 사랑하는, 존경하는 가장 훌륭한 표현이다라는 그 사목 헌장에 어떤 그런 교회 헌장에 이런 그 모토를 담아서 몸소 실천했던 신부님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사회가 산업화라는 것이 참된 발전을 가져오려면 당연히 진리나 자유나 정의나 어떤 사랑 이런 그 사회적 가치가 동반돼야 이걸 참다운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아주 원론적인 공의회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할 수밖에 없게 됐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경제적인 이익을 독점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충돌의 요소가 되었겠죠. Even after the never-ending Yushin, the path of democratization was long and winding. In 1987,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April 13th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which postponed the amendment discussion. Despite the public wish to build a democratic system for electing the president, a direct election system supporte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is set fire to the proliferation of pan-national democratization movement. As the Catholic Priests Association for Justice exposed that the death of a student, Park Chung-chul, was fabricated by the police, the rage of the public reached its peak. On June 10th, simultaneous demonstration for democratization occurred across the country. Despite the advance blockade of the police, drivers responded to the demonstration by honking their horns, and the citizens encouraged the move with applause. At night, students who joined the demonstration took refuge in Myeongdong Catholic Cathedral in order to avoid the police. Thus occurred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church, who tried to protect the students, and the police, who were grinding their teeth. 그럼 이건 뭐야? 우리가 싸우겠다는 거? Whether to send the police to Myeongdong Catholic Cathedral or not became a watershed of the June democracy movement. Cardinal Stephen Soo-won Kim clarified the church's position and a firm attitude against the dictatorship. Supported by the church, students were able to return home safely, and after the June democracy movement, which lasted over 20 day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was finally announced. In the ups and downs of modern Korean history, through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the Korean Catholic Church's effort to listen to the weakest and most neglected people increased the number of Catholics in the 1980s, showing that the church has always been among the people. The church has walked a long journey of faith since the seed of faith first sprouted in Korea. 800,000 believers gathered at Yeouido Gwangjang for the 150th anniversary of Joseon Diocese.
The status of Catholics, who were once persecuted, had risen to a new level. Pope John Paul II visited Korea in 1984 for the 20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At the rally for the 200th anniversary, the canonization of the 103 blessed Korean martyrs was held. Pope John Paul II empowered the reform of the Korean Church by visiting Korea again 5 years later when the International Eucharistic Congress was held in Seoul.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하신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러니까 밥이 되어주자. 주교님 말씀이 우리 이웃에게 밥이 되어줍시다 하는 말씀이 이제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마음 한몸운동이라고 하는 건 서울대교구에서 펼치면서 전 각교구로 전국에 이제 퍼져나가고, 그게 그때 뭡니까?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일을 위해서 밥 한 끼 대접해야 되지 않냐. 그뿐만 아니라 또 필요하면은 우리 장기 기증이라고 하는 뭐 우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뭐 헌혈 무슨 헌 뭐 이 안구 뭐 기증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이 입양 뭐 이런 게 전부 성체 안의 삶을 생활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살아가야 된다. Now, the Korean Catholic Church is moving from the period of growth to a period of maturity. As always, the Church is seeking the right way to reform. It must overcome the culture of death like human alienation and destruction of nature, which is undertaken gratuitously in the name of economy. And search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reatened by the prolonged division, and ways to heal the pains of the North Korean Church. Furthermore, the Church must identify its role within Asia and the global Church. Above all, like our ancestors in faith, the Church itself should abandon complacent attitudes and happily follow the path that Christ walked in this world.세계 각국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일. It is time to ask ourselves again. Is there a neighbor shedding tears? Is there injustice to fight against? Is there truth to be protected? What is true happiness? As a Catholic, Habemus Papam. In 2013, the Catholic Church announced its new leader. Pope Francis surprised us by putting down his authority and by first seeking out the weak and the poor. As a spiritual leader of the entire world, he is a new inspiration to the problems of today. 아텐시오네, non mettere speranza nei soldi, nell'orgoglio, nel potere, nella vanità. Questo non posso
prometterci niente. Vayan sin miedo para servir, siguiendo estas tres palabras, experimentarán que quien evangeliza es evangelizado. Quien transmite la alegría de la fe recibe más alegría. Once again, the Korean Catholic Church seeks the path of Christ.